자, 오늘은 자, 휘몰이 도입부를 해보겠습니다. 휘몰이 도입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별달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3도 설정구가 쭉 느린가라부터 쭉 나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쨌든 국거리부터 시작해서 동덕궁이로 가서 동설풀이 갔다가 이제 휘몰이 쪽으로 넘어갈 때 이제 그 중간에 시작하는 부분인데 동설풀이 막 끝나고 난 다음에 덩 우리가 처음 배웠던 1번 가락을 치시는데 그게 조금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덩덩 쿵 덩덩 쿵딱쿵 이렇게 빨리 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덩덩 구궁딱쿵. 그러니까 덩 이게 처음. 자, 보세요.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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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녹음입니다. 덩, 덩, 구궁, 딱, 궁. 그래서 처음부터 휘몰이가 덩, 덩, 궁, 덩 이렇게 빨리 가지 않고 그냥 얼터 예열을 하는 과정이 되니까.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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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쿵의 약간의 변형인데 조금 느리게 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락입니다. 바로 또 덩덩 쿵따쿵 넘어가지 않고 딱쿵 딱쿵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자꾸 도입 부분에서 예열을 하는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쭉 하실 테니까 오늘은 도입부 첫 번째 가락을 해보겠습니다. 덩덩 구궁 딱쿵입니다. 예, 구궁이 흘러가지 않게 구궁 딱쿵 해보겠습니다. 시작! 넘겨치실 때 지금 이렇게 치시니까 힘들어요. 팔이, 예, 손이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엎듯이 이렇게 가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수평해서 약간 아래쪽으로 위치를 본인이 자꾸 네,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치실 필요 없이 이 부분은 넘기실 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넘어와서 칠 수 있는 자세를 잡아놓고 치셔야 돼. 중간에 저기 어정쩡한 가락으로는 어정쩡한 자세에서는 제대로 된 소리 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안 나는 건 아닌데 그걸 잡아서 실소리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내가 편안하게 바르게 음을 낼 수 있도록 잡으셔야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덩덩 구궁 따궁 시작.
지금 괜찮은데 지금 보세요. 팔이 채편을 넘어와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하고 채편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게 좀 여기가 조금 힘이 덜 가겠죠. 여기서 이 힘하고 이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이 팔을 더 깊이 넣으셔서 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칠 수는 없겠지만 예, 가장 최적의 위치까지는 나오셔야지. 채편 위에 있으면 이 채편 위에 있으면 이거 하시니까 소리가 좀 덜 나요. 그러니까 조금 깊이 팔을 깊이 좀 넣어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덩 구궁 따궁 시작! 조금만 더 내려보세요. 너무 땡땡한 소리가 나서. 예. 예. 다시 한 번요. 예,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시작. 예. 예. 했는데 이제 풍이 딱 이런 한 소리만 딱 나셔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예뻐작고 여러 번 잘게 구르는 소리가 나요. 교차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이제 약간 떨어져요. 튀기는 소리가 아니 그러니까 죽은 소리 이게 아니라 약간 느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무금주의가 음을 막는 걸로 조금 되어 있거든요. 마시고 몸 쪽으로 당겨 보세요. 거기. 덩덩 구궁 따궁 시
많이 남아있어요. 조금만 바짝 잡으세요. 조금만 한 엄지 손톱 정도만 남겨놓고. 그렇지. 네, 네. 그 정도. 다시 시작. 둥둥. 이걸 두 번 치셔야 되죠. 시작. 손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니까 힘들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랑 달라요. 좀 이게 더 힘들어요. 약간 얘를 수평으로. 이렇게 팔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와요. 내 몸 쪽으로 당겨. 예. 그렇죠. 보셔보세요. 넘겨치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넘겨치면서 구멍이 나와서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편안하게 치면서 자연스럽게 손의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만요. 다섯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잘 이거를 예, 아주 여기가 이제 디테일, 요 부분이 디테일이에요. 요 부분이 이제 섬세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잘 하셔야 나중에 쿠궁이나 이런 것들을 꾸미면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걸로 가거든요. 손목만, 손목의 힘으로만 갈 수가 없어요. 자, 잘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별달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덩, 쿠궁 따궁 준비, 시작! 여기는 딱딱히 할 거 없습니다.
도입부 했습니다. 휘머리 도입부 첫 번째가 하셨습니다.